안녕하세요. 화가 김성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림 그리는 영상은 아니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벤 아런슨이라는 작가의 전시가 있었어가지고 거기에 다녀온 후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는 샌프란시스코의 그 더그 패치라는 지역에 있는 미네소타 스트리트 프로젝트라는 갤러리 공간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갤러리들이 한 장소에 모여 있는 그런 웨어하우스 갤러리 같은 느낌의 공간입니다. 이 중에 이제 저 제킨스 존슨 갤러리라는 곳으로 갈 건데요. 원래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 위치한 갤러리인데 여기로 옮겼더라고요. 실제로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 있는 많은 갤러리들이 근몇년 사이에 렌트값 때문에 많이 그 변두리 쪽으로 이주했어요. 이 갤러리도 여기에 이주를 한 건지 아니면 두 번째 공간을 낸 건지 모르겠지만, 팬데믹 이후로 다운타운에 이제 갤러리 여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벤 에런슨 작가는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인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도시화를 주로 하시고요.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진 않지만 샌프란시스코 도시화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번이 이 캘리포니아, 특히 이 베이 지역의 풍경에 많이 이렇게 매력을 느껴가지고 이쪽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이쪽에 있는 갤러리하고도 같이 일을 한 20년 동안 같이 해와가지고 꾸준히 이곳의 풍경을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표현이 거칠고 거의 추상적인 수준으로 표현들이 아주 거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도 제가 봤던 벤 에런슨 그림 중에서는 묘사 부분이 굉장히 타이트한 그림 중에 하나예요. 원래는 훨씬 더 거칠고 단순하게 하는데, 이번 전시회에서 보여준 그림들은 묘사가 많이 타이트해졌더라고요. 그림 사이즈는 작게는 한 10호에서 20호? 거기서 한 100호에서 한 120호 정도의 사이즈로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 주제는 방금 전본 인물화가 유일하고 나머지는 전부 도시화와 꽃 정물화로 주로 작업을 하는데, 이 사람 이름을 유튜브에 검색하면 이제 이분과 이 갤러리 오너하고 또 이제 뮤지엄 디렉터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어요. 이 전시에 관해서 이제 소개하는 인터뷰 내용인데, 들어보면은 이제 주로 이 사람이 받은 영감들이 구상을 표현을 하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관이나 좋아하는 작가나 이런 개념들은 추상 쪽에 훨씬 더 가깝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추상적인 그런 감정적인 표현을 많이 나타내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 흔적들이 많이 보였어요. 이 사람이 주로 이제 디쿠닝이나 디벤쿠어 같은 그런, 혹은 저 웨인 티버 같은 그런 작가들의 색 배치나 그런 감정 표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평면화 시키는 그런 추상적인 요소들에서 영감을 많이 느껴가지고, 거기 안에서 이제 특별히 신경을 쓰는 것들이 색 표현과 이제 빛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묘사 같은 거에 단순화, 이런 거친 표현들이 이제 고러한 감정적인 표현들을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로 작용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림을 볼때 너무 타이트해서 부담스럽지 않고, 거기 안에서 이제 색의 표현적인 요소만 굉장히 집중했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읽혔고요. 이거는 이제 로스코 그림에서 받은 그러한 영감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색의 배치와 그런 블락킹 같은 사진에는 이 영상에는 지금 잘안 잡히는데, 저 푸른색이 정말 주는 그 압도함이 굉장히 강했어요. 단순한 것 같지만 그렇게 단조롭지도 않고 뭔가 굉장히 가득 잘 채워져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이 그림은 그 사이즈도 지금 한 120호 정도, 200호가 조금 안 되는 정도 사이즈였던 것 같은데, 그 사이즈에서도 오는 그러한 임팩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그 밑에도 가까이서 보면은 거의 그냥 거칠게 찍어내린 것 같은 그 굉장히 두툼한 표현들인데, 멀리서 봤을 때 이런 구도라든지 시점이라든지 투시 같은 그런 원근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빠지지 않고 잘 맞아떨어지고, 저런 투박한 터치들도 그런 묘사적인 역할을 굉장히 잘해줘가지고,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이 그림은. 영상으로 이것밖에 담아내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네요. 특히 이분이 이제 베이에리아, 그 캘리포니아와 뉴욕과 또 유럽 이세 군데의 이 도시를 많이 그리면서 이렇게 느끼고 또 깨닫게 된게이 공기에서 보여지는 색적인 요소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이쪽 분야의 과학자하고 한번 얘기를 나눴었는데, 실제로 대기 중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습도라든지 혹은 먼지라든지 그런 뭐 오염지수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직접적인 빛에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보여지는 빛과 뉴욕에서 보여지는 빛이 다르게 보여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기 자체가 빛의 소스가 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색감이 캘리포니아 쪽을 그린 것과 뉴욕을 그린 것과 유럽을 그린 그 색의 그쓴 사용이 굉장히 달라요. 정말 캘리포니아 그림은 정말 캘리포니아스럽습니다. 이 전시회 제목이 사이트라인, 그러니까 시선 이라고 지었어요. 그게 이제 이런 팬데믹을 거치면서 집에만 있으면서 이렇게 다니지 못하면서 그 시선이 너무 제한적으로 갇혀 있던 시기에 조금 그 시선을 작가로서, 화가로서 또 다른 사람들도 어딘가로서 찾아가고 싶어 하는 그런 두고 그 어떤 곳에 두고 싶어 하는 그런 찾아감의 목적, 그러한 창문을 만들어 놓는 그런 역할로서 그런 그림들을, 그런 시선들을 만들어 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꽃 그림들이 정말 예술입니다. 특히 이분이 이 색적인 거를 표현하려고 고민을 많이 해서 단순히 그 물감 자체의 발색을 더 넘어서 밑에 글레이징으로 많이 저 따뜻한 색을 표현하려고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밑에 아주 노란색을 깔아놓고 그 위에 약간 불투명한 물감으로 쌓아 올리는 기법으로 그렸다고 해요. 이 그림은 유럽, 프랑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뉴욕이었던 것 같아요. 색깔이 굉장히 다르죠, 캘리포니아와. 이 그림도 뉴욕 그림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막 그림이었고요. 이 전시, 사이트라인 전시는 7월 2일까지 계속 열린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요 근처 지역에 사시는 분들 오고 싶으시면은 이 잭킨 존슨 갤러리 웹사이트에서 어포인먼트 예약을 하고 오셔야 되고요. 그
전시 기간 동안 못 오시더라도 잭앤 존스 갤러리에서는 항상 벤 에런슨의 그림을 전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혹시라도 오실 기회가 있으시면은 이 그림을 꼭 직접 눈으로 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려요.